다시 갔냐고. 죽었냐고. 심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이 무당이. 엄마,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주소 좀 주세요. 네, 서울 동대문구. 마음이 막 슬퍼, 왜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응? 이 집안에 창문 들었어. 응? 2, 3년 안에 누가 집안에 간 사람 있지요? 응? 엄마 혼자 안 살지? 응? 네. 이 집안에 자식 엄마 있어요? 어? 없어요. 자식 없어요? 네. 자식 앞세워서 갔어? 어? 자식이 없다고 나와 지금. 근데 상문이 들었대. 자식이 갔냐고. 죽었냐고. 어? 이 집안에 있던 자식이 없대. 응? 말씀을 하셔 엄마. 어? 자식이 있냐고 엄마. 자식이 있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으면은? 네. 사고가 갔어요? 네. 이 집안에 상물살 들어있구만. 어? 엄마 있어요? 네. 어? 네. 직장 다녀? 직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니까 저런 하는 게 좀 많아서. 뭐 알바 같은 거예요? 아, 네. 엄마 마음을 너무 못 잡는다. 아들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 간 지가? 응? 한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네. 근데 왜 아들을 보내고 지금 엄마 이렇게 아들을 못 잊어라 해? 마음에 병이 왔어, 엄마. 어? 맥이 하나도 없어, 엄마. 지금 이래갖고 어떻게 엄마 살 거야? 어? 엄마가 지금 돈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맥혀있잖아, 엄마가. 집안에 우환이 들었잖아요. 지금 뭐를 해도 엄마가 안 돼, 지금. 밥 새끼 먹는 게 엄마가 지금 살려고 먹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 다 잊고, 이제. 자식은 못 잊어라, 잊어라 하니, 엄마가. 자식이 구원천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응? 저승으로 자식을 구원천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엄마 이 아들을 지금 마음에서 못 놓고 있잖아, 지금. 응? 너무 슬퍼, 엄마. 응? 아들 따라 엄마도 가고 싶어. 응? 이래갖고는 엄마도 못 살아요. 응? 마음을 엄마가 잡아야 돼. 아들 그 가고 나서 아들 좀 닦아줬어요? 천도 좀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종교가 뭐예요? 무교예요? 네. 뭐로 갔어 아들이? 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려? 어? 네. 막 소리가 들려 이 만신한테. 아, 네. 응? 네. 아들이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탔나? 응? 뭐로 갔어, 엄마? 오토바이? 네. 근데 왜 말을 안 해, 엄마? 답답하게, 나. 응? 아우. 아들이, 어? 살아생전에, 이, 청춘이 무척이나 이 아들 망제가 이게 끼가 많았네. 응? 네. 끼가 많고 지금 아들도 못 잊어라 잊어라 해. 지금 부모의 이 아들 하나예요. 네. 응? 네. 이 아들 하나야. 네.
그래. 아빠 사주 좀 줘봐. 응? 아빠 지금 이쪽 대장 이쪽 괜찮아요? 소장 이쪽으로 위 괜찮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이 아닌데 아빠가 어? 대장 쪽을 좀 조심해야 돼. 사업해? 네. 이 아들 가고 나서 아빠가 재물이 자꾸 빠져. 어? 집안의 우환이잖아. 네. 그쵸? 네. 자식을 젊은 애들 앞세워서 보냈으니, 어? 네. 이 아들이 명이 짧은 명이야, 엄마. 엄마 또 살아야 되잖아. 어? 따라 죽을 순 없잖아, 엄마. 어? 마음이 이렇게 엄마가 병이 들어서 엄마 맥이 하나도 안 떼요, 지금. 응?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나서 일을 하셔야지. 어? 무슨 정신으로 엄마 사냐고, 하루하루를. 응? 아들 물건 집안에 다 치웠어요. 안 치웠어? 네. 왜 안 치웠어요? 엄두가 안 나요, 치우는 게. 엄마 그거 치워야지. 아들이 지금 간지가, 어? 아들이 올해 2년 됐다고 그랬나? 응? 어? 그러면 아들이 지금 내년 되면 엄마 탈상이야. 어? 엄마 아들을, 어? 아들을 보내줘. 엄마 지금 아들을 못 보내고 있잖아. 까까 엄마가 올가매고 있잖아. 어? 옷이랑 다 치워야 돼, 엄마. 어? 아들 쓰던 거 그대로 있죠? 집안에. 네. 어? 네. 그거 다 엄마 버리세요. 어? 아들 보내줘. 아들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거. 어? 그거 두세 개만 엄마 태워줘. 옷도 많이 태우면 저승에 엄마. 그 끌고 다니라고 아들이 못 갖고 다녀. 어? 네. 그래야 돼. 어? 이렇게 엄마 현기증 나고, 어? 삐쩍 말르고, 어? 이래갖고 엄마 그늘이 이렇게 많아갖고 어떻게 엄마 무슨 정신으로 살아요? 응? 그리고 올해 엄마네 두 내후가 재물 운이 막혔어. 이게 사업 때문에 엄마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지금. 어? 본인 애들이 살아야지. 어? 그렇게 본인 애들이 지금 이래갖고는 어떻게 살 거야? 응? 어? 엄마, 정신 차려. 어? 아들 보내놓은 엄마 마음이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얼마나 아프겠냐만은. 응? 어? 엄마 기운 내셔야 돼. 어? 기운 내야지 엄마 이렇게 해갖고 엄마도 따라 죽을 수도 없고. 이거는 아들, 어? 좋은 데로 가라고 엄마가 연불공덕이나 좀 해주셔야 신랑하고 상의를 하셔서 오늘 가셔서 엄마가 응?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요. 그래야 아들도 부모 걱정 안 하고 저승에 올라서지. 지금 아들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 응? 엄마가 휘 감아서 이 엄마 우울증도 있어요. 아들 보내놓고 응? 심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이 무당이. 어? 이거 잡아 돌려서 죽겠어. 아주 부정을 다 끼고 있고, 지금. 아들이 좋게는 안 갔잖아, 지금. 그치요? 어? 네. 사고로 갔잖아, 엄마. 어? 이게 길대 객사가 돼서 아들이 얼마나 꿈도 야망도 많냐. 어? 아들이 직업이 뭐였어? 아들이 뭐,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했어? 응? 가수 한다고 그랬었어요. 응? 가수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내 귀까지 자꾸 노래 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데 다녔어? 네. 지망생? 네. 아, 너무 초장부터 아프다, 엄마. 나도. 마음 아프다, 나도. 근데 엄마 잊어야 돼. 아들. 응? 좋은 데로 갈 수 있게끔 엄마 잊어주고, 어? 아버지하고 이 대주하고 상의를 잘해서 아들 천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을 영영 잊으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을 훨 낳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비가 되게끔 해줘야지. 엄마가 갇혀있고 이렇게 마음에서 엄마가 모든 거를 다 끌어안고 있으면 응? 집안이 쑥대밭이 돼. 아빠도 죽일 거야. 응? 집안이 지금 우환이 되니까 자식을 앞세운 거야, 엄마. 응? 자식을 앞세운 거니까 엄마 마음에 치유를 조금 하세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지금 정신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어. 어? 지금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 엄마. 그죠? 어? 엄마 죽으려고 각오한 거잖아, 이거는. 어? 그러면서 무당집에 뭐가 궁금해서 와? 돈이 궁금해서? 어? 아니면 사업이 궁금해서? 그건 아니잖아. 해야 될 숙제가 있잖아, 엄마. 응? 엄마도 살아야 돼. 엄마 죽으려고 해도 금방 안 죽어. 어? 알았죠? 어? 네. 엄마 병원에, 어? 네. 우울증, 어? 네. 약도 조금 드시고, 네. 어? 병행을 조금 하셔야 돼. 그리고, 네. 안 되면은, 어? 이 무당한테 다시 전화를 해요. 차후에 내가 방법을 조금 알려줄 테니까. 응? 네. 그래요.